8개의 탄소 원자, 10개의 수소 원자, 4개의 질소 원자, 그리고 2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카페인. 자연계에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 질소를 포함한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알칼로이드라고 하는데, 카페인은 이와 같은 알칼로이드의 한 종류입니다. 카페인이 존재하는 곳은 커피나무, 카카오나무, 콜라나무, 차나무 등 60여 가지 식물인데요. 이들 식물에게 있어 카페인은 잎을 갉아먹는 해충이나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물질입니다. 카페인에 접촉한 해충의 경우 성장과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죠. 식물은 카페인을 이용해 꿀벌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영국의 한 연구진은 커피꽃이나 감귤류꽃의 꿀과 일반 꿀을 벌에게 제공한 결과, 카페인이 깃든 커피꽃이나 감귤류꽃의 꿀을 찾는 벌의 재방문 비율이 일반 꽃의 꿀과 비교해서 20%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물이 카페인을 이용해 벌들을 유도한다는 건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